피부를 위해 진짜 효과 있는 방법들만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히알루론산입니다. 사람 몸속에 존재하는 다당류의 일종으로 눈물, 연골, 관절에게도 분포되어 있으며 50%는 피부에 있어요. 히알루론산은 본인 무게의 300에서 1000배에 해당하는 물을 당기는 스펀지 같은 아이로 보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질층 표피의 소량 대부분 진피층에 있고 보습과 동시에 콜라겐의 먹이가 되어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30대 이후부터 히알루론산 합성이 떨어져 매년 그 양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건조해지고 탄력 떨어지면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과학의 발전으로 이 히알루론산을 바르고 먹고 주사로 넣어줌으로써 줄어가는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보충해주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화장품을 바르는 것은 절대 표피를 뚫고는 진피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겉촉촉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속건조 해결을 위해 진짜 진피에 히알루론산을 늘리고 싶다면 주사로 넣어줘야 합니다. 보습에 있어서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피부 장벽의 문제예요. 피부 장벽에 손상이 있다면 피부 수분이 계속 증발해서 아무리 바르고 주사로 찔러도 수분 손실이 일어나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보충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 보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클렌징부터 시작해 볼게요. 1차 세안은 솜을 사용하지 않고 밀크나 오일로 살살하고 2차 세안은 약산성 세안제로 살살합니다. 다음으로 기초 제품인데요. 저는 어차피 화장품에는 큰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거 하나랑 조금 비싼데 분자량을 작게 만들어 침투력을 그나마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하나 번갈아 바르고 있습니다. 이런 히알루론산 앰플을 쓰면 바르는 즉시 광이 나고 촉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건조가 해결되진 않으니 착각하면 안 돼요. 보습제도 중요한데 저는 피부 장벽 강화 성분들이 많은 병원용 보습제들을 씁니다. 자, 이제 영양제 볼까요? 이건 제가 먹는 영양제들이에요. 다음에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과연 먹은 히알루론산이 위장을 통과해서 피부에 영향을 줄지 논문 근거로 팩트 체크해 볼게요. 1990년대 초부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고 효과를 입증한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논문을 같이 보시면 위장관을 통해 흡수된 80% 정도는 소변이나 대사로 빠져나갔고 10% 정도가 몸에 남아서 그 중에 또 일부가 스킨티슈에 도달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진한 네모가 히알루론산 먹은 사람, 뚫린 네모가 대조군인데 시험군이 확실히 피부 보습이 증가했고 이 논문에서 강조한 것은 4주 이후부터 보습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보습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즉각적인 효과보다 지속적인 복용이 도움됨을 시사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이 두 개를 원료로 만들어지는데 그중 이 원료를 먹으면 히알루론산보다 분자량이 낮아 체내 흡수율도 높고 히알루론산 합성에 도움이 더 된다고 보아서 이 NAG만 넣은 영양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먹을 거 NAG와 히알루론산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 포도맛 나는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먹기도 간편해요. 다음은 이제 병원 시술입니다. 바르고 먹고 귀찮다 가장 확실한 거 바른다는 분들은 시술에 주목해주세요. 히알루론산을 넣는 주사에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광주사는 히알루론산 100%, 샤넬은 히알루론산에 이것저것 피부에 좋은 것을 섞은 것입니다. 단가는 샤넬이 더 비싸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헬갈리시는 리쥬란 힐러라는 주사도 있습니다. 이건 히알루론산이 아니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피부 재생 대사에 좋은 DNA 주사로 물광주사랑은 또 다른 의미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주사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병원마다 의사마다 다른데 히알루론산 성분과 리쥬란을 섞기도 하고 물광과 샤넬을 섞기도 하고 이 여러가지 주사를 복합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시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톡스를 묽게 희석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맞는 더모톡신인데요. 잔주름을 펴서 피부결을 매끄럽게 해 광이 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말할게요.
고주파 시술인데요. 대표적으로 써마지 서브라임이 있고요. 진피층의 콜라겐 재생을 촉진해서 잔주름을 펴주면서 피부 굴곡을 없애 피부가 좋아 보이고 광이 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광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신경을 써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광을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래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